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라스의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여름밤 편맥 마시고 싶은 스타 1위 임영웅. 마이원픽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신선한 여름밤에 함께 편의점 맥주를 기르고 싶은 스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위는 41만 7,553표를 획득한 임영웅이 선정되었고요. 2위는 영탁, 3위는 장민호, 4위는 송가인, 5위는 강다니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영웅님, 내일은 민호님, 그 다음날은 영탁님, 이렇게 소주도 맥주도 함께하고 싶다. 아, 너무 좋겠다. 영탁님이 막걸리 광고 찍었으니까 영웅님이 맥주 광고 하나 찍으면 되겠네요. 뽑고 말 되네요. 민호랑 맥주 한잔 손이 없겠네요. 민호 사랑해요. 영웅, 영탁, 민호 세 명이랑 맥주 먹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 죽기 전에 가능할까요? 아, 이거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세 명 중에 가장 맥주를 잘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영웅님 같아요. 편의점에서 맨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맥주하고 과자하다 살게요. 제발 오세요, 영웅님! 이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님, 영탁님, 민호님, 저를 만나야 맥주를 알 수 있어요. 라고 아이디 카스 하이트 오비 크라우드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분들 만나야지 진정한 맛을 알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 팥빙수 냉면들이 있죠. 근데 영탁, 장민호, 임영웅 세 분이 여름 노래 만드는 거 어떨까요? 제목은 맥주. 하, 시원하잖아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